강대밀 씨 예. 무대를 네. 만나볼게요. 예, 예. 이번에 나오는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아, 좀 열기에 좀 짜증난 듯한 아~ 그런 컨셉의 곡이라서. 맛으로 따지면 어떤 맛이에요, 이 노래? 불닭 땡땡땡입니다. 불닭. 매콤하구나. 네, 맞습니다. 아~ 멋있네요. 떡볶이. 아, 시장 가요. 또 안양까지 내려갔습니다. 야. 와, 여기 진짜 안주 많이 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닭강정이다. 어머, 맛있겠다. 저 시장 기름에 튀긴 게 저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닭강정도 시장 닭강정은 70? 역시 기본 닭강정 없는 데 갔어, 걔네 시장에. 맥주 한잔 너무 좋겠다, 이거. 맥주 한잔 언니, 그죠? 맥주 맛있겠다. 맛있겠다. 많이 팔아드려야 되는데, 언니.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누가요?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지금 시작했는데, 언니. 오늘부터. 예전에? 언제? 아우, 맛있겠다. 아우, 이거 안주로 너무 좋겠다. 맛있겠다. 아, 그래요? 와, 너무. 아, 저 육즙. 이거는 뭐 소맥에도 좋고, 응, 술 먹으면서도 건강 챙기겠네. 아우. 이거는 진짜 맛있겠네. 이거 진짜 촉촉하겠다. 아, 맛있다. 떡살 아니야? 이거 좋다. 진짜 맛있겠네. 힘들어요. 좀 힘들어요, 좀. 맛보려고 그랬는데. 아우, 너무 맛있겠다. 아우, 술 한 그릇 최고네. 술 한 그릇. 응. 아우, 족발 좋다. 와, 족발. 시장 족발이죠.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족발에는 엄마, 엄마. 소주 아니면 막걸리죠. 그렇지, 소주가. 소주. 소주, 족발에. 이런 거 해가지고 온 가족이 친구들한테 해서. 족발. 아, 저건 음식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저건 의사지. 훌륭한 덩어리니까. 약이죠, 약. 약이지. 진짜 아빠. 예. 음료수로. 아, 맛있겠다. 양념 할 것도 없네. 진짜 맛있겠다. 아, 오른손엔 족발, 왼손엔 소주. 아. 알죠? 힘든, 고단한 일하고. 인생이란 살다 보면 트로트가 그냥 절로 나오고. 이거 봐, 이거 봐. 와. 엄마 식사 중. 먹으시면 모두 안 건드려. 안 먹을 건 안 돼.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아, 여기 떡집이에요. 어묵집이에요. 어머, 어쩜 이렇게 다 이뻐요? 야채로 다. 어머. 야채로요? 야, 어묵 진짜 이쁘게 만든다. 어묵 저렇게 막 나온 게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 야, 맛있겠다. 어쩐 일이세요? 이 시장까지? 아니, 술안주 만들러 왔어요. 아, 술안주 기가 막힌 거 많습니다. 요런 게 좋은데, 이런 게. 하나 드셔보세요, 뭐 어쩐가. 그거 밀가루 안 섞인 어묵이고요. 밀가루를 안 섞었어. 와, 맛있겠다. 수제 찐한 거. 순살 만든 거야? 쫀득쫀득해. 이거 우리 딸이 드셔보면은 아마 씹는 식감이나 모든 게 진짜 다를 거예요. 냄새 하나 깨끗해. 깔끔해요, 그거. 진짜로 아주 그냥. 이거 너무 맛있다. 고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맛을 드린 게 요런 이제 핑글핑글. 아니, 제가 네. 이런 식으로 어묵 모양을 으로 술안주를 만들고 싶거든요. 어묵이 아니라 네. 어묵 모양의 술안주. 네, 근데 술안주. 제가 어묵 만들 줄 모르니까. 아하. 싫으신가 봐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묵을 만들기는 네. 어렵지만은 네. 그래도 원하시면 한번 연습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우와. 봤죠? 어묵계의 이영복 셰프님. 아, 그래요? 예.
연습을 해야 되는데 1차는 이렇게 쭉 펴가지고 2차는 뒤로 저게, 앞으로 옮기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원을 살짝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합법 만들 때는 툭툭 치면 겉면이 거칠어도 몸짓스럽고. 거기서 원을 그리는 거야. 칼로 한번 쳐주고 스포크로 잡아요. 치고 잡고, 치고 잡고, 이렇게 치고 잡고, 치고 잡고. 이렇게 하면 스포크를 잡아주는 역할이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원을 그리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거 넓은 거는? 넓은 것도. 저거 넓은 거는? 넓은 것도. 아, 이거 지금 저 이렇게 바쁘고,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일단은 이것도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저도 어디요? 천천히. 난 천천히 태양 사면을 권하는 23회 3번지. 세상에. 내가 조갑지자봉으로 대본. 오랜만에 봐.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만났네. 고야. 나 일단 볼게. 아, 이게 어렵네. 이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아, 이게 어렵네. 이 쉬어도 2년 정도는 해야 익숙해. 잘하셔도 그래도 나름대로. 반죽을 앞으로 약간만 끌어요. 근데 양이 많으니까 이제 이따 두 번째 할 때 양을 적게 끌어오면 편해. 아. 한 동작만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연습해야 돼요. 원래 50대로 가려면. 이거야. 저 일 배울 때는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시오. 기술 배우는 다 그렇지. 네. 저도 개그 배우로 있느냐고 선배님들 야간 없어 아시죠? 그랬을 때. 저도 그랬죠. 가르쳐 주나요? 장동건 씨 아니에요? 저 그래도 잘 나갔던 애예요. 어, 예쁘다.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거지? 예쁘다. 조금만 하면 완성될 거예요. 이건 감으로 해야 되죠. 거기 감으로 감싸요. 2년 정도 해야 돼. 감싸고 이제 바닥을 쳐. 아니 바닥을 반죽을 좀 쳐서 이게 근데 좀 아, 나오는데? 그 소리 들어서는 장인인 줄 알 것이오. 아니 잘해. 오. 내가 탁월한 거래. 이건 탁월한 거래. 잘하셨네. 저는 책임이에요. 혼자 볼 때가 없는데?